사청소년 당뇨에도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요. 어른의 경우에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당뇨 치료에 좋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인데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은 당뇨에는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성장에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장기에 있더라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라 하는 것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다고 성장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적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이 나서 돌될 때까지가 어린아이들이 일생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은 모유를 먹고 자라고 그 모유에는 단지 단백질이 7%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한 50% 정도 들어있고요. 현미에는 모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8%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만 충분히 먹게 되면은 성장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데요. 합병증이라는 것은 혈관 합병증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동맥경화증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일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혈관에 기름때를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또 이 중성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으면은 당뇨 치료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기에 있어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성장이라는 이 성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현미를 제대로 충분히 먹고 또 이 적당하게 잠을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고기를 먹는 아이들만큼 적당하게 자랍니다. 단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적당하게 야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야위입니다. 야위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요. 통통하지 않다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소아청소년 이 당뇨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끊으면은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